시간 되는 거야. 근데 어. 요즘 배트맨 같은 거 거의 3시간이잖아요. 엄두가 안 나요, 정말. 3시간짜리를 2시간 40분짜리. 허리 너무 아파. 어. 보고 싶으면 좀. 화장실 안 갈 자신이 있을까? 이런. 난 드라마도 1.2배속 이렇게 절대 안 보는. 진짜. 나는 1배속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봐. 아, 그냥 건너뛰기 보면서. 건너뛰기로. 아니 그냥 계속 본다. 틀어놓으면 일단 틀어놓으면 봐. 무조건. 내가 맨 마지막으로 드라마 본 게 프리즌 브레이크니까. 프리즌 브레이크? 어. 옛날 사람인데. 2000년대 언제 끝이라는 거야. 그 뒤로 드라마를 안 봤다고? 아 태양의 후예에서 보다 많은 것 같다. 아니 나이가 들면 드라마가 좀 등한시 되더라고. 그렇죠. 아 태양의 후예도 까놓고 얘기해서 우차사 때 그거 같이 코너에 녹이려고 한 거지. 찾아서 보지 않고.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유튜브 때문에 봤구나. 유튜브로 봤다고? 유튜브 때문에 그거 하려고. 아. DP도 안 봤어? 안 봤지. DP 안 봤다고? 응, 안 봤어. 어, DP는 진짜 재밌는데. 나 의견 나왔잖아. 안 봐도 돼. 어. 어쩌면 잘못된 내용이겠지 뭐. 석세션은 들어본 적도 없지. 석세션은 그거 석션 아 그 석션이구나. 치과 가면 석션 아 치과 석션인 줄 알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석션 이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석세스는 알지. 몰라. 하우스 오브 카드. 어? 하우스 오브 카드. 몰라? 어, 처음 듣는데? 나르코스. 나르코스 만화 아니야? 그건 마르코스고. 아. 초시공 요새 마르코스? 아. 근데 이제 내일 모레 50이야. 아, 내일 모레 50인데 드라마에 어떻게 관심을 갖냐고. 내가 제작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지 뭐. 추억의 마르코스. 요즘은 뉴스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훨씬 재밌어. 자, 가겠습니다. 네.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여기 어디 갈까? 어. 아, 마르코스가 아니라 마크로스지, 참. <웃음> 어? 초시공 요새 마르코스? 그래, 마크로스지. 죄송합니다. 4,000원의 행복. MZ세대가 사랑한 아날로그. 즉석 사진관 대유행. 포토그래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4,000원의 행복, MZ세대가 사랑한 아날로그, 즉석사진관 대유행이었습니다. 윈 셀프 사진 부스가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예, 사진사 없이 리모컨으로 셀프 사진을 찍고 바로 4컷씩 인화까지 되는 즉석사진관인데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에 원 플러스 원으로 사진 두 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장을 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떼 시절 90년대 2000년대 이 초반 스티커 사진기가 유행이었는데 비슷한 감성이고요. 물론 그때보다 화질 훨씬 좋고 사진관에서 찍은 것처럼 예쁘게 잘 나와서 인기라고 하네요. 심지어 사진에 출력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진 찍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도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 경험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프리 하자마자 처음 한 M본부 3박 박지성 해버지랑 뭘 옆에서 소리를 내 아직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열렸는데 박지성 선수랑 그 경주 가서 옛날 사진관 같은 데 비슷한 거 찍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갖고 싶고 이제 소장하고 싶은 거는 예, 아날로그 감성은 다시 또 살짝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혼자는 찍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즉석 사진관을 만났는데 같이 찍을 사람이 없다. 같이 까르륵 까르륵 할 사람이 없다. 혼자는 어떨까? 이따가 정영국 씨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칭찬보다는 욕이 튀어나오고 감탄사보다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잘못 듣는 채팅창에 영정 사진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예. 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오픈할 겁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정영국 씨가 위로를 전혀 해드리지 않고요 현실 상담해드릴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생록방 일정 올려놓으니까 미리 체크하시고요. 생록방 시간에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혼자 찍는 건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왜요? 특별히 뭐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들어가야지. 어딜 들어가? 그 사진 찍는데.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 광고 멘트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노랑푸드, 원할머니 보쌈 족발, 유한양행 지르텍, 중고차는 리본카, 자담치킨, 반달섬시티,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레이노 썬팅 팬텀2, 프렌즈 아카데미, 코지마 안마의자,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개나리 벽지, 차박텐트 아이두젠, 에싸, 에듀윌,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머리가 풍성할 때 사진 남기자. 이분 잘못됐네. 왜? 아니, 댓글 자체가. 거기 가발 있잖아요.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면. 머리 없으면 웬만하면 가지 맙시다 우리. 보기 안 좋아요? 왜 보기 안 좋아요? 조명이 너무 때리겠네 여기를. 여기가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이쪽이야. 너무 밝아가지고. 오늘이 제일 젊다. 그렇지 여러분. 조금 젊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가겠습니다. 맥도날드 모자니? 주셨어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과몰입님, 고민고민하다가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왜 그동안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편해요. 예, 저는 이거를 꽤 일찍 깨달았습니다. 배웠기 때문인데 2011년에 콜롬비아에 출장을 갔을 때 커피 농장을 갔는데 거의 커피 농장 콜롬비아 아저씨가 코레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커피 머신 그 캡슐 커피로 먹으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게 향을 제일 잡고 있다고. 근데 또 너무 반복되는 맛만 보다 보면 또 커피도 이제 요즘 배달이 잘 되잖아요. 그걸로 또 시키게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게 커피 욕구인 것 같습니다. 0714님, 자가격리하는 동안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었더니 살이 5kg가 쪘습니다. 다이어트 또 실패했네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컴퓨터하고 식욕이 당길 수가 밖에 없어요.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거는 잠을 조절해야 됩니다. 잠을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이러지 않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러면 아무 때나 먹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한 세 번 정도 실패는 했지만 잘 견디고 있고. 4397님, 게임의 개짜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어떤 게임을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이 며칠 밤을 세워서 게임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시간 순삭이 아니라 그냥 며칠이 순삭되는 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1307님, 다음 주에 속초로 놀러갑니다. 속초에는 추천할 음식 없나요? 베디픽은 다 좋던데. 속초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 가본 지가 오래돼요. 강릉까지만 전 항상 갔다가 경포대 주문진 요 정도로 하고 속초는 항상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속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던 건 장군님을 모시고 장군 휴가를 갔던 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회 먹었던 것 같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 왜 이렇게 중얼거려 옆에서. 20년 전 얘기면 그 집이 아직 남아 있을 거야 궁금해가지고. 1일 2장군 일주일 안 했잖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월요병을 잊게 만드는 고약하고 독하고 모질고 매서운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욱입니다. 고약하고 독하고 모질고 매서 이건 그냥 나쁜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치졸하고가 빠져있다. 네. 본인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저는 솔직히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아 못되진 않았다? 네. 착한 사람도 아니죠. 사람이에요. 디폴트 인간이네요. 네. 예. 디폴트의 뜻에 이제 뭐가 잘못된 거가. 근데 이게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굉장히 뭐 잘해주는 정도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항상 똑같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대할 때와 저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르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렇군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예. 재생장애 못된 거 맞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본인의 일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예. 화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지. 행동은 저래도 심성은 착하다. 그냥 자영업자의 심성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보통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걸 안 하는데 네. 어떤 일을 만들어서 아 저 사람 못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 전 약간 이런 걸 볼 때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뭐가 빌미가 있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욕하지만 착한 형. 아 이거래요. 잘 못됨. 아, 잘 그 못됨이랍니다. 아, 이분 예. 억지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못됐다. 잘 못됨. 예. 자, 개인 채널 옛썰맨이 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그동안 채널 폐쇄와 이제 새로 파기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네. 드디어 만 명의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9천 명대 초반이고요. 네. 이제 우리 저희 후배 개그맨 김양현 씨 그 코인을 살짝 타고 있고요. 언제 잘못될지 모릅니다. 오, 일단 미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애칭은 뭐죠? 아, 예청자입니다. 예청자. 오래되신 분들. 좋은 뜻은 아니죠. 아하. 그런 느낌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만 명 돌파하고 이제 실버 버튼을 받으면 이제는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실버요? 예. 혹시 별로 뭐 기대도 안 하고요. 요즘에 이제 실버 버튼이 와도 너무 뒤늦게 시작해서 이제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 나중에 그냥 뭐 맥주 한잔 담을 때나 그때 써야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정영욱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안유라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요. 잘못된 남자라는 롱맨을 벤치마킹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불가능하겠죠? 롱맨 너무 좋아요. 라고 여자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공공기관에서도 요즘 땡튜브를 많이 만들고 그렇죠. 실제로 뭐 몇 군데 공공기관은 그냥 생각을 이렇게 막 많이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네.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그 관리자 자체의 개인 능력으로 네네. 빵빵 터지는 데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롱맨을 쓰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벤치마킹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가져가라. 진짜 잘못된 사람들을 섭외해드리고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그냥 눈 떴을 때 나는 행복하구나. 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채팅창에 세금 살살 녹는다. 아 근데 아니, 그게 가장 확실하더라고. 공공기관에서 만들면 진짜 잘못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완전 잘못돼야 돼요. 보자마자 오! 너무 잘못됐다. 38기동대 브이로그 아니냐?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아, 예. 직방이긴 하죠. 교화 프로그램인가요? 돈 됩니다. 네, 좋아요. 예. 네. 악성 민원 이런 악성이요? 거. 항상 이게 본보기가 있어야 되거든. 예, 예. 예, 기준점을 이제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베테는 모범 납세자 침착맨, 네. 그리고 잘못된 남자 정용국. 너무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을 보유한 방송입니다. 너무 밑바닥이다. 네, 그렇죠. 자, 송석화님, 뼈그맨 용국님, 만약 우차싸 시즌2가 생기면 다시 도전하실 건가요? 곱창집과 부활하는 우차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둘 다 버려야죠. 아무 메리트가 없어. 아 그래요? 네, 우차싸 이제 2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차싸 이제 2가 나온다고 치면 나이가 50이죠? 네. 거기서 개그를 짜고 있는 거야? 나이가 50인데 예. 아, 공감대도 없고 네, 완전히 올드할 뿐더러 그냥 옛날에 떠났던 게 낫지. 구태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체력은 이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곱창집도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아하. 그럼 뭐 그래도 곱창집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뭐 아직까지는 길거리 아니면 곱창집. 올드개그 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나만 보네. 올드개그 누가 예. 아무나 보죠. 배태 노래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요. 예. 곱차싸. 7909님 드라마 하이에나 3회를 보는데 행사장 장면에서 맞은편 용국 형님 네 곱창집이 화면에 걸리더라고요. 아, 곱창집 앞 결혼식장에서 촬영도 많이 하던데 연예인 많이 모시나요? 연예인을 볼 틈이 없고 이제 또
안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밖에는 이제 차량들이 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 보통 별로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까이 갔다가 눈치 줘가지고 안 가요. 거기가 곱창집 바로 맞은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꼽힐 정도로 비싼 네. 웨딩홀이거든요. 가게에서 한 여섯 발자국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앞치마 입고 기웃기웃거리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눈치 줘가지고 이제 안 갑니다. 그렇죠. 멀리서만 봐요. 네. 보통 웨딩홀이 이제 좀 굉장히 근사한 인테리어랑 네. 바깥 외형이기 때문에 네. 촬영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도 좋고 네. 막 그렇게 되게 좋은 분위기인데 어떤 애가 이제 그 초록색 앞치마를 메고 뒤에 집게가 있고 왼손에 목장갑 입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절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이 앞에 있으면 이동인구가 많아서 곱창집 장사 잘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식사를 네. 하고 나오세요. 거기서 스테이크 썰고 나왔는데 곱창을 누가 2차로 먹어요? 저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나와서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안 받아요. 자 그렇고요. 슬픔과 이 행복이 공존하는 골목이에요. 딱 그 뭐지 중간에 도로를 넘는 순간 희망이 사라지죠. 곱창 뷔페 혹시 안 들어오냐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케이터링 얘기 아니면, 케이터링 자기 얘기 아니야 너무 쉽게 하네. 네. 이거 신박한 메뉴 아닙니까? 망할 수는 있죠. 금방 망하죠. 이유는 다 누군 알고 있고요. 자, 본 코너 가보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곱창차. 많은 분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네. 커피차도 있고 요즘 추러스차도 있고 간식 차량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되는 거냐면 자 성재 씨 같은 사람 한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끝나 거기서 그냥 뭐가요? 물량이 없다고 물량이 여러분 보통 먹을 때 1인분이 진짜 양이 적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촬영을 하나 뭐 일을 하다가 배가 많이 고프면 보통 볶음밥을 먹으면서 마지막 허기를 달래는데 네네. 곱창으로만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뒤에 못 먹어야 해. 끝나요. 차 한 번 벌면 1,000만 원 있어야 돼. 그러면 네. 컵밥처럼 곱창만 먹는 게 아니라 곱밥. 그러면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의 멘트는 어떨지 저는 딱 정해집니다. 곱창을 많이 주세요. 밥이 이렇게 남지. 잘못돼요 여러분. 곱밥차. 왠지 그 촬영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템이 될 것 같은데. 냄새는 좋겠다. 기가 막히죠. 네, 냄새 기가 막히겠다. 예. 산 속에서 드라마 촬영할 때 들어가면 산벌레 싹 온다 일로. 진짜. 아니 왜 사각만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자 그리고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박영주님 여자분입니다. 네. 남친과 7년째 연애 중인데요. 이젠 너무 익숙해서 정말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 건지 그냥 만나니까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익숙함 때문에 만나는 거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연애를 오래 해본 용국 오빠 알려주세요. 아, 7년의 사랑. 네. 예. 오래 했네요. 정용 씨가 17년인가요? 그렇죠. 예. 잘못됐죠. 저도 제일 길게 해본 게 5년 정도. 네, 저도 이렇게 연애가 길게 갈지는 몰랐고. 저희는 뭐 어차피 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간 건데 이 영주 씨가 보내주신 이 사연 자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40대면 일단 잘못된 거고요. 뭘 잘못돼요? 곧 있으면 50이니까요. 잘못됐잖아. 그럼 환갑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나오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단 2030으로 봅시다. 2030. 예. 그러면 일단 봤을 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남자친구가 떠난다 그랬을 때 좀 더 괜찮은 남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닌가요? 아니 뭐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일단 꼬리 자를 때가 있나 하고 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한 예.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본인이 가장 예뻤을 때 남자친구를 만나신 것 같고 전성기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5년이 넘어가면 지인이라 그럽니다. 연인이 아니야. 지인이지 이쪽은. 에이 지인이야 지인. 이런 경우가 있죠. 5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보통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설레임. 그 설레임은 길게 가야 1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끌어서 2-3년 안에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7년이면 특별히 설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어. 채팅창에 뭐 20대면 헤어지고 30대면 잡아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인가요? 참견하는 사람. 지나가면서 어, 차빼 이쪽 차가 막았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 아 괜히 왜 채팅창을 때려 갑자기. 그래서 남의 연애 간섭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예전에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여자친구 말고 그 전 여자친구를 만났었을 때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감동이 없어요. 설렘도 없고. 근데 지지부진 너무 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헤어지자 그랬죠. 그리고 혼자 너무 자유롭게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어우 지금 줄이 꼬여가지고 땡을 못 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20대 때. 자 아무튼 네. 어,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분. 네. 제가 보기에는 30대 같아요. 그리고 30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하는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미뤄졌고 아.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어, 전형성에서 벗어나서 네. 뭐 어르신이실 수도 있죠. 누가요? 아니 보내신 분이 어르신일 수도 있죠. 아, 저 60입니다. 전형적인데 전형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아, 그럴 경우에는 연애를 오래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실의 기쁨인지 결혼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본인이라고 봤을 때 7년 정도를 지내면 앞으로 8년이 될지 9년이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상황에 특별히 감정에 뭐 이런 게 없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혼자 있는 게 전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저는 오히려 어 계속 가는 게 낫지 않나. 연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 기억이 오래됐잖아요. 가물가물하긴 해요. 그거 봐 안 된다니까. 예. 그거 옛날이야.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뭐야? 살짝 거리를 좀 두는 거야. 어, 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네. 조금 시간을 아니까. 갖자 서로. 시간을 갖자는 아닌 것 같고. 예. 네. 억지로 만나지 말자. 아, 그 안 만나요. 이게 보통 이분들이 7년 정도가 되면 일거수일투 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다 알고 있고 네. 보통 전화하는 게 뭐 출근 잘했어? 밥 뭐 먹었어? 오늘 뭐해? 뭐 하는지도 알아.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자택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하다 끝나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거야. 이벤트 뭐 특별 안 할 거지? 뭐 안 할 거야.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펜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 이게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본인이 들고 있으면 남자친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감정이 느슨해지면 결국 고리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긴 저도 5년의 그 한계를 못 넘었었는데 항상.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진짜. 예. 예. 7년이라 하, 어떤 느낌일지. 숙성된 사랑을 하고 계신데. 거의 뭐 우리나라 역사 같은 느낌이지 너무 길지. 길지 끌고 있는 근데 왠지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죠. 이제 새드엔딩으로 가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면 되고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뭔가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어차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연애라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설렘도 없고 행복함도 없다. 이거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 네. 스트레스다. 그런 거죠. 채팅창도 이제 숙성된 만남이 아니라 발효된 만남이다. 이분들은 그냥 모르시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한 건데 진짜 새로운 만남만큼 설레는 건 많이 없어요. 무조건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느꼈을 때 아, 내가 이 연애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네, 네 그런 겁니다. 드라이 에이징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아이돌도 FA 자격이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껴맞추네요 지금. 네. 막 던지니까 그냥. 자 이분께 연애 지침을 드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7년째 연애 중이다. 아, 제 생각에는 이미 유통기간이 반 이상 지났습니다. 사랑의 설레임은 3년까지. 진짜요? 네. 그 정도면 그냥 쳤어요. 우물어, 저도 잘 몰라서. 우물어 가는 네. 거지 뭐.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네. 너 막 던지니까 지금. 금성무 생각난데 무슨 얘기하는 금성무가 이렇게. 아니, 아까 내가 중경삼인 얘기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 3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야.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거든 보통. 밥 먹었어? 전우조다.
전우조는 그래도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7년 사귀면 잘 안 붙어 있어요 또. 전우조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이 날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근데 좀 더 있는 것 같기는 해. 20대 때 좀 젊으면 이 친구 안 만나고 다른 친구 만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옛날처럼 그렇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경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결혼을 안 하실 거라면. 멘트가 상가 임대차 10년으로 생각하고 3년을 더 만나자.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방송용이 아니라 잘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잘못된 만남들은 그렇게 뜨겁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어. 아, 다시 할까요? 예. 네. 자, 갑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0914님, 남자분입니다. 네. 자취를 시작할 것 같은데 침대가 필수일까요? 서른 중반인데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안 좋을까요? 침대 또는 바닥에서 욕 깔고 자는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 골라주세요. 잘못됐네요. 왜요? 일단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가 없이 요가 하나 깔려있고 비계가 하나 있어요. 아니 개 낫겠지 요면. 잘못됐지. 상관마마예요? 요를 계속 깔아놓게? 주전자 있잖아요. 완전 잘못된 사람. 큰 병이 있나 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던데요. 굉장히 아프던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자던 대로 자야 허리가 안 아프고 자던 방식을 바꾸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생활이 저는 봤을 때 뭐 푹신한 것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침대를 처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이불을 따로 개지 않아도 된다. 전 그게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일하다가 잠깐 지칠 때 잠깐 누워있고 싶으면 싹 누우면 되는데 갑자기 방바닥에 콱 누우면 다치죠. 네. 잘못되고 트렌드 자체가 요즘에 뭐 바닥에 요를 깔기보다도 침대 쪽으로 많이 가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금액도 그닥 비싸진 않는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공간이 이제 좀 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침대를 놓으면 이제 나머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요를 쓰면은 개에서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뭐 원룸이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영국에 출장 갔을 때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벽 침대가 있더라고요. 벽에서 침대? 끌어내리면 침대가 돼요. 아~ 네. 그리고 올리면 네. 약간 조그만 의자가 하나 생기고. 아,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소파베드? 저는 근데 확실히 침대의 역할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만큼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네. 요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편하기는. 그렇죠. 추천을 드리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고민하는데 특별히 뭐 걸림돌이 있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침낭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길거리요? 뭘 길거리야. 군용 침낭 있잖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산악용. 집에 들어왔는데 침낭 있잖아. 주전자 있으면 더 잘못되고. 아니 누가 요즘 주전자를 써. 아,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 네. 아 노란 주전자? 노주전자? 밑에 약간 그런 거 안 써요 요즘에. 아니 닳아가지고. 요즘 다 그 전기포트 씁니다. 옆에 약봉지 있고 잘못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서른 중반인데 한참 지금 있을 텐데 무슨 바닥에서 잡니까? 이 방바닥의 요는요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 거기다 뜨거운 공깃밥 같은 거 넣어놨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죠. 어쨌든 공간 때문인 것 같은데 소파베드 한번 생각해보시고 소파베드 근데 단점이 예. 스프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아, 예. 체중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체중이요? 아니 그쪽에서 만드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야. 2012년은 제가 가장 날씬했을 때. 아 그때예요? 예예. 예. 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체중이 한계량이 있을 텐데 분명히. 예. 아, 그렇죠. 제 기준은 그렇죠. 못 하니까. 지금 같은 체중이면은 그 침대가 더 불편했겠죠. 아 예. 그렇군요. 체중에 영향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 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파베드 자체가 네. 이제 그냥 침대로만 나온 것보다 이제 계속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을 리가 없죠. 예. 뭐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뭐 공간에 제약이 없다면 굳이 요로 갈 이유는 없다. 그렇죠. 공간이 생각... 충분하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작은 싱글 침대라도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오진 않는다는데 저희 어머니랑 뭐 이제 윗세대 분들이 쓰시는 단어 의직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손으로 좀 짚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높이가 바닥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살 때 이제 높이가 맞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용국이의 일침. 자취를 시작하는 것 같다. 아, 제가 봤을 땐 쫓겨난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네. 이제. 30대 네. 중반인데. 쫓겨난 거야 이거는. 본인이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절로 떠민 거야. 큰일 났네. 잘못됐네. 여기. 공간이 너무 작은데 지금. 이런 느낌이 약간 빠져있다. 아하. 네. 일단 여친은 없는 것 같고 그죠? 아예 없죠. 여친이 있으면 뭐 침대를 고려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 요가. 예. 네. 자. 쫓겨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르니까요. 배옥자님 남자분입니다. 인생 첫 알바에 도전해보려고 지원서를 작성 중인데요. 최근에 다들 경력직만 뽑는 것 같더라고요. 곱창집 사장님이 보시기에 신입이지만 뽑고 싶은 알바생은 어떤 알바생인가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배옥자님은 본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제가 이제 네. 옥자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느낌이구나. 예. 예. 아, 사장님이 봤을 때 어떤 알바생을 뽑고 싶어 하냐. 솔직히 일의 능력 차이는 경력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출근 시간만 보면 압니다. 아니, 처음에 면접할 때 어떻게 알아요? 면접이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장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만 한 일주일, 3일 정도 먼저 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쪽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일을 못한다, 잘한다를 얘기하기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가게 분위기는 또 어떤지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3일이지 3시간 전에 딱 갑니다. 아,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그럼 3일치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은 다 드리죠. 무조건 다 드립니다. 다 드리기 때문에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3일이라도 네. 써주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나마 신입 입장에선 고마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테스트 기간, 수습 기간이 없이 네. 어? 아예 알바를 해본 적이 없나?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가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건 다른 가게도 그거 안 되죠. 네? 그건 다른 가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일단 그러면 그걸 만약에 하고 싶으면 낮은 자세 그겁니다. 네?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봤으면 예, 예. 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구인을 하는 입장에서 안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서류를 어필해야 된다 먼저. 서류상을 어떻게 어필하나요? 이제 쓸 말이 있나요? 없는 걸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걸 그때가 후회하는 거죠. 아, 네. 난 경력이 왜 이렇게 없어. 그때 후회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특별한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왜냐하면 뭐 고도의 기술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만 열심히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너무 일하기 쉽죠. 그렇죠. 요즘은 알바도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진짜 듣는데 진짜 힘들고요. 근데 또 내 주변에는 경력직만 뽑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예. 제가 보통 면접을 봤던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뭐 1시에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했다. 예. 1시 10분 전에 오는 사람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다 1시 2분, 1시 3분, 뭐 친구랑 같이 오고 아 어딘가를 다시 한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다 커트야 이미.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1시 면접인데 11시에 왔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군요. 갈 데가 예. 없는 거야. 자 아무튼 그 용모가 단정하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개근상을 어필하는 거 어떨까요? 개근. 저랑 정윤국 씨 시대에는 당연히 개근상을 다들 하나씩 받아갖고 졸업을 했잖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픈 정도가 아니면 무조건 학교에 나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개근상 받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네. 저도 그닥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특별한 게 있나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저는 개근상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성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 아, 뭐 자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지금.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일 어디서 해보셨어요? 전 개근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혼자. 저기요. 예,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개근 원툴. 잘못되는 거야 그냥. 예. 자 배옥자님께 용국이의 일침. 면접에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네. 예. 용모 단정. 바뀌지 않습니다. 자, 저는 소수 의견 개근상 한번 추천드리고요. 학교로 성실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일 알아보는 걸로. 이 가게 저 가게를 개근해요. 그래. 네. 그렇죠. 잘못되는 겁니다. 자, 티아라의 티키타카 듣고 옵니다.
우리 예전에 면접 볼 때 정장 입고 오신 분도 계셨어. 나 대리운전 알바를 몇 번 했는데 대리운전 업체 갔는데 정장 입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진짜? 어 그래가지고 정장이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붙잡았어. 운전병을 했네. 정장 빌리면 안 되냐고. 어차피 그럼 사람 구할까 봐서 센 척한 거네. 아니 근데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대리업체에서 엄청 우대받았습니다. 장문제 일주일치 해 들어. 아 그랬던 것 같아. 성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초반에 대리운전했을 때 다 정장 입고 다니셨던 것 같아. 아니 정장 있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가 훨씬 많았지. 반바지 슬리퍼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기준은 얘기해 주지. 너무 이렇게 막 꼬질꼬질하게 다니지 마라. 그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손님이 감탄해가지고 아유 기사님 뭐 운전병이라도 하셨나봐요 이런 얘기 아 그런 적은 없고 그럼 그 손님이 아닌 거지. 보통 취했기 때문에 운전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신경 거의 안 써. 보통 길만 잘 알아. 근데 그때 내비 없이 했으니까 되게 힘들었지. 마이크 못 알아듣는 어깨 치잖아. 어이! 이쪽이라고. 어 옆에 앉으면 진짜 불편했어. 아 그렇겠다. 아니 자기 차인데 왜 옆에 앉지? 뒤에 앉으시면 되지. 사장님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도 안 해. 그냥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잘못했다 느낌 자체가. 직공간이 조금 옆에 앉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자 그렇습니다. 배성재 텐 월요일 방송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곱창집 사장 겸 개그맨입니다. 네. 자 현자 정용국님이 보내셨어요. 아이디가 잘못됐네요. 예. 남자분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자꾸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그럴 땐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은데 밖에서도 그런 습관이 나와서 고민이에요. 혼잣말 하는 습관 없앨 수 있을까요? 아 없더라고요. 혼잣말 하시나요? 저 몰랐는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혼잣말 중에서 그 90%는 욕이고요. 예. 저 눈 뜨면서부터 하니까. 아 그건 감탄사에 가깝잖아요. 아니에요. 끝이 없어. 계속 얘기. 뭐야? 참 웃기겠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그냥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전 몰랐어요. 예예. 제 친구 이혼자가 왔는데 야 너 옆에 누구 사람 있어. 자꾸 혼자 얘기를 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혼잣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야, 이제 나 혼자 산다의 뭔가 그 땡튜브판으로 네. 예.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욕한다. 근데 이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체감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몸을 좀 움직이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 곳을 보고 혼잣말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추임새가 좀 이게 좀 가미가 되면 혼잣말을 할 수가 있고 예. 옆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인지를 못했다가 나가면 근데 솔직히 나가서 혼잣말을 하는 건 남들이 이 사람한테 말을 안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혼잣말 할 시간이 없잖아.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대화에 참여를 못했으니까 혼자 말착하는 거지. 나한테는 말을 왜 안 거는 거야, 옷을 입구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예, 네, 그럴 수 있다. 혼잣말 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나이를 많이 들면 은근히 많이 해요. 아니, 저는 거의 격리 기간에, 네. 코로나 격리 기간에 일주일 동안 말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의 안 하다가 어쩌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말을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 말을 오랜만에 입을 열어가지고. 아, 예. 저는 이제 혼자 있는 느낌이 완전 다른데, 저 혼자 있을 때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뭐 음식이 픽업됐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 지금 뭐하니? 이제 이렇게 왔어, 왔어. 음식을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으면 맛있게 먹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계속 얘기하거든. 쪼커네. 리뷰를 남겨주세요. 맛있으면 예. 리뷰 남기는 거 아니면 넘어가는 거지 뭘 자꾸 당기라 그래.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거고 현자 정용국 맞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잖아 혼자. 야 조회수 잘못됐네 잘못됐어 나만 본다 나만 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칠 게 없으니까 혼자 받아치는구나. 혼자 벽 보고 탁구 치네.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심심하진 않아요.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커 정용국이 현자 정용국에게 1침. 요 이유는 혼자인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분 여자친구 있고요. 네. 예. 근데 잘못됐죠. 혼자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예. 독거탁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요런 혼자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택배 왔으면 택배가 있네 뭐가 하잖아 안 하나? 나만 하나?
잘못됐나? 섀도우 토커. 예. 네. 약간 음도 좀 타면서 왔네. 아, 타령은 하죠. 그렇죠. 혼자는 타령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혼자 일하는 네. 노동요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대화를 한다. 예. 네. 예.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 아니죠. 섀도우 토킹. 송지수 얘기처럼 흥을 좀 타고 포장을 이제 뜯으면서 이거 봐라 이거 포장한 거 봐라 이거. 참. 잘못했다 잘못했어. 나 좀 시키지 말아야지. 혼자 얘기하는데. 안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0988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네. 앞모습은 그냥 그런데 옆모습은 진짜 괜찮습니다. 잘못됐네 벌써. 저는 자체가 잘못됐네. 무슨 얘기인가요? 앞모습은 많이 잘못됐고 옆모습은 그나마 덜 잘못됐다. 아, 앞모습은 예. 그냥 그런데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본인 예. 입장은. 아, 근데 옆모습은 진짜 괜찮다. 이런 옆태도르라고 하시면 옆태도르. 네. 아하, 옆태도르. 아, 진짜 얼굴이 피카소. 야, 진짜 잘못됐다. 아, 예, 예. 여러분, 사연이 안 끝났어요. 여기서 한 줄밖에 아직 안 읽은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사연이어가지고 지금. 네. 그냥 막 쓰는구나, 이러다가. 아, 큰일이야. 오랜만에 배틀했더니 웃기네요. 이걸 굉장히 당당하게 첫 머리 쓴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옆으로 걷자라고 하신 분이 꽃 꽃게처럼 예, 예. 보면서 이렇게 꽃게좌. 아, 예, 네, 옆으로 걷자. 광어좌. 예, 그럴 수 있네요. 사연 얘기해 주시죠. 자, 옆모습은 진짜 괜찮습니다. 네. 소개팅에서 상대방에게 제 옆모습만 보이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인사도 좀 옆으로 하고 앉을 때도 고개 돌려서 보면 이상할까요? 이거 진짜 피카소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예. 사랑에 걸을 때 고개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담이 왔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왜 이쪽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커피숍 갔을 때 옆모습이 이제 자기가 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여주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를 내가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좀 친한 친구면 예. 보통 등을 기대고 옆을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뭐 소개팅인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얘를 잡으러 오나 지금 고개가 뭐 담이 왔나 이러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자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남자분이 갖고 오는데 고개가 삐뚤어져 있어. 이쪽 보고 걸어와 옆으로.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어필을 한다 그랬는데 더 잘못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조건 마이너스다. 아 회전초밥집만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집트 벽화좌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벽화 보면 파라오가 이제 여벌굴만 나와 있죠. 뭔지 알죠. 예.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앞모습은 그냥 그런데 옆모습은 진짜 괜찮다는 얘기는 아 앞모습에 여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 이게 약간 예. 이렇게 좀 있는데 여백이 많아서 옆모습을 딱 보면 나는 본인도 옆모습을 봤을 때 약간 흘겨보지 않겠습니까? 예. 제대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여백이 좀 줄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괜찮아 보이는 거다. 아하. 그런 거죠. 자동차 데이트 원툴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앞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그게 있던데. 왼쪽이 더 괜찮다, 오른쪽이 괜찮다. 아, 이것도 있죠. 정용 씨 어느 쪽이 괜찮으세요? 저는 이걸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왼쪽이 좀 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여자분이 운전해야겠네. 아, 영국에서 운전해야겠네. 아, 영국에서 가야겠네. 일본 쪽이 약간 그쪽 스타일이네. 나 그래 잘 안 됐구나. 차선이 반대인 나라로. 아, 왜 좌핸들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오. 예.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는 거지. 네. 섬나라 스타일이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앉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보면 이상할까요? 아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하지. 흘겨봐야겠네 계속.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0988님 이분께 용국이 1침 이런 게 고민이라면 그냥 그날 집에 있자. 여러 사람한테 아니, 지금까지 집에 있었는데 또 계속 집에 있으라 그래. 아 주문할 때도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야. 적어주세요. 네. 적어. 피카소좌, 예, 광어좌, 예. 광어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채팅창 읽은 거예요. 예. 광어좌. 옆태도르. 광어좌는 확 온다. 그 사람이 약간 밑에 있으면 더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어좌. 자, 아,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이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힘들다, 힘들어 진짜. 기갓남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개 같은 남자. 아, 아, 아 예. 네. 개 같남. 꽃게자, 뭐 광어자. 아, 직통령. 그 뭐야? 직통령. 직통령?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옆카프리오. 옆카프리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옆페인. 네. 예. 도다리죠. 아, 너무 많이 온다. 근데 자. 뭐 전반적인 모습은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야, 이런 발상 자체가 난 대단하다고 봐. 옆 모습만 보여주면 괜찮을까요? 옆빔. 측면의 지배자는 재밌다. 하나 걸려가지고 진짜 가루가 되네. 아 근데 사연 자체가 웃기잖아. 아니 성재가 한 줄 얘기하고 터져서 말을 못 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제 앞 모습은 그냥 그런데 옆 모습은 진짜 괜찮습니다. 이 자신감 뭐야 이거. 여기서 터진 거야 그냥. 근데 내용이 진지해 또. 그러니까. 어 잘못됐지 뭐. 잘못된 다 이유 있는 거예요. 여분우. 인사도 좀 옆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얼굴이 윙어래. 아 얼굴이 측면 윙어구나. 야 이 사람 굉장히 심각한 사연인데 더라고. 옆을 좋아하시는 여자분을 만나야죠. 그쪽도 그런 분 하나 오셔야지 뭐. 얼굴 산초. 성재는 좌핸들 나라에서. 아 이게. 얘네는 좌핸들 나라에서 영국에서 하는 걸로. 너무 돌렸다. 갑니다. 자 배성재 팬 오늘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사 함께하셨고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네. 어 근데 이 광고자 때문에 측면의 지배자 때문에 네. 지금 채팅창은 광고 나가는 내내도 난리가 났어요. 거의 20분 쏟았네 여기. 예. 옆빈, 옆카프리오, 여분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 이분이 너무 진지해. 인사도 좀 옆으로 하고. 예예.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게 이상한가요? 그렇지 모르잖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만해요 여러분. 네, 그만. 옆동건 이제. 자 아무튼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옆도 예. 자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끝났어 나 몰랐어. 수고하셨습니다. 어우씨 웃겨 눈물이 다 나네. 베텔러다운 진짜 자연이다. 아 뒷모습보다 옆모습 괜찮은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 자체가 약간 그 장난기 하나도 없어. 다 진지함이야. 콧대가 높으면 좀 옆태가 낫지 않나요? 콧대까지 부담 안 가. 거기까지 안 가. 야, 너 제일 나쁜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옆에를 좀 찍을까 그러면? 옆에 찍어. 옆에 찍어. 자체. 뭐가 다 됐어? 뭔 차이야? 몰라 이따 찍어 그냥. 오빠 좀 더 눈만 더. 눈만 이쪽으로 봐야 되지. 용국 오빠 더 돌려 저쪽으로. 야, 이쪽으로? 아, 안 보이는데 저쪽. 야 벽화 만드냐? 어? 피라미드 벽화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 그 상에서 눈만 나 눈 저쪽. 하나 둘 셋. 아니면 오빠도 성재 오빠처럼 저쪽 봐. 저쪽 볼까? 광어자 투탕카멘. 아 진짜 웃긴데. 아 이거 뭐 줄질하나? 오 나 다 먹었지 거의. 아이 그 내일 먹어요. 내일 먹어요. 한 분만 더 먹고 내일. 아 양이 아직 안 되시는구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먹으면 먹더라고요. 저랑 다 먹었잖아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 여러분 내일은 아 내일 아니구나.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